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 아, 주말 정말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 좋은 그런 오락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ETF 흐름도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세익 전무님이 궁금해하셨던 그 부분은 또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숙제부터 네.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부터 보시겠습니까? 네, 숙제부터 먼저 숙제부터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1월 28일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때 방송에서 제가 레버리지 ETF 얘기를 좀 꺼냈더니 이렇게 반응이 나쁠 네. 줄은 몰랐었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 레버리지를 얘기하다니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놀랐었고요. 네. 그래서 저의 논리적인 크레이지 가이라는 네. 그런 댓글이 네. 많이 올라왔어요. 크레이지 가이.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그 쌍시옷 많이 나오는 그런 네. 것들이었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감으로 때려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고 몇 네. 가지 논리적인 근거, 뭐 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제 주위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좀 비이성적으로 야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반등 한번 노려야 되지 않겠어? 마치 영화 작전에 나오는 핫따라고 하한가 따라잡기처럼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를 것이야. 이런 좀 약간 비이성적인 심리가 과거에 좀 팽배했다면 요즘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그렇죠. 그 네.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거기에 3프로TV가 1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스마트한 친구들 중에서 더 스마트한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아 시장이 좀 변곡이 왔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네. 그날 1월 28일 날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핵심적인 차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특히 누적 선물 매매 포지션이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버리면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는 스프레드 거래, 롤오버한 거래까지 합쳐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선행성이 있어요. 2020년 같은 경우 보시면 이때 샀다가 장 빠지기 전에 네. 장 빠지기 전에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장 올라가기 전에 또 다시 삽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휩소가 좀 나타나긴 했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장 많이 사고 나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컨벡션이 강한 지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아닐까. 대신에 3개월마다 만기가 있으니까 롤오버한 숫자는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네. 영선을 기준으로 변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본다면 이거는 제가 1월 28일 방송을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이때 기준으로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정도 팔았으면은 팔 만큼 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참고로 선물을 매매하는 자금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위를 보시더라도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주위에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물을 하는 외국인 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장이 빠질 것 같아 무한대로 선물 매도를 때리겠어. 또는 장이 올라갈 것 같아 무한대로 선물을 사겠어. 이렇진 않는다는 거죠. 네. 물론 돈이 딸리거나 자금이 딸리면은 옵션을 좀 사가지고 뭐 그거 모자른 부분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하겠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너무나 많이 매도가 단시일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한번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뭐 박형상 차장님한테 배운 건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저는
그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도 제가 믿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날짜가 1월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뭐 여기 선 그어놨지만 이 정도 나왔으면은 소위 말하는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은 다 나온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수급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단어 몇 개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외국인 네. 수급에서 그 컨빅션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가장 그 영향이 좀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선행성이 크다라는 선행성이 얘기입니다. 좀 크다. 네네네. 네, 컨빅션이 높다. 뭐 이거는 이제 외국인의 외국인 들어오면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지수도 가고 네. 외국인이 나가면 우리 지수도 빠지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선행성이 좀 높다는 뜻으로 말씀 주신 네.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급이라는 것은 네. 현물 수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 수급, 선물 수급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선물은 결국은 레버리지도 크고 네. 그리고 또 만기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단기 방향성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1개월에서 3개월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롤오버라는 거는 이제 그 선물이 이제 네, 최근 월물이 몇 월물 몇 월물 이렇게 예. 넘어가는데 그 해당 월물에 넘어가는 그때 이제 교체되는 거. 네네. 요거는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 네네네. 거죠. 롤오버라는 네. 것은 내가 선물 근월물을 갖고 있는데 네. 근월물이 만기가 됐을 때 가만히 내버려둬 버리면 자동 청산이 돼 버립니다. 네. 자동 청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선물만 포지션을 갖고 있었을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주식도 갖고 있었을 수 있고요. 네. 옵션도 갖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근월물 선물 포지션을 다음 작은 월물 선물 포지션으로 넘기는 매매를 롤오버라고 부르고요. 네. 내가 선물 매수를 들고 있었는데 작은 월물 매수로 넘기면 매수 롤오버. 내가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는데 작은 월물 매도로 넘겼으면 매도 롤오버라고 표현하기 네. 때문에 단순히 롤오버 했습니다. 롤오버 많이 했습니다라는 것을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롤오버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좀 방향성, 아랫방향성에 대한 헷지 물량들이 네. 좀 넘어갔다. 그리고 네, 단어 몇 개 설명드리려다가 또 다른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온 바람에 네네네. 일단 뭐 차근월물이라고 하면 네. 최근월물 다음이 차근월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다음 월물은 뭐라고 부를까요? 차차? 오 맞습니다. 맞아요? 오 차차 근월물. 네. 네. 그리고 가장 멀리 네. 있는 월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원월물. 원월물. 아. 네네네.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파생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네. 거였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관점, 제가 프로그램 매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어떤 화면이죠? 네. 제가 투자자별로 차익 거래를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1월 28일이고요. 1월 28일입니다. 이날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날에도 차익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걸 좀 컨비션 있는 아니면 제가 근거로 삼는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선물이 고평가 그리고 현물이 저평가됐다는 뜻이에요. 음흠. 보통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선물이 코스피 200 선물이 코스피 100보다 낮게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현물보다 위에 있는 컨탱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비이성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이걸 보면서도 물론 1월 28일 하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장이 급락하는데도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연속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네. 선물이 컨탱 거였다. 선물이 콘텐고라는 것은 시장은 하락하지만 비이성적인 하락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비이성적인 하락이 되려면은 콘텐고가 되는 게 아니라 백오데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제 세 번째 증거로 삼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비차익 거래입니다. 네. 참고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을 각각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엇갈린 매매가 차익 거래고요. 네.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매매. 코스피는 15개 종목, 코스닥은 10개 종목 이상을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것을 비차익 거래라고 부르는데 소위 말하는 펀드 플로우가 비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보시면은요. 누가 비차익 매수를 했냐면 네. 기관이 비차익 매수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네. 기관도 기관 투자자도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 바스켓으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바스켓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용감한 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에 네. 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변곡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레버리지 ETF를 살짝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제는 올라갈 만한 상황이 좀 된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때 얘기를 주셨던 거고요. 예. 마침 이제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린 변수들은 모니터링 할 거예요. 네. 모니터링 해서 뭐 언제까지 이 변수를 근거한 전망이 맞거나 또는 틀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 참고로만 좀 삼아달라. 알겠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뭐 ETF라든지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지표들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최창규 본부 장이 좋은 정보를 지식 기부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방금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네. 꿀팁 하나 드릴까요? 네. 꿀팁을, 그 첫 번째 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우리가 뭐 저도 항상 시장을 예측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시장하고 제 예측하고 맞지 않았을 때 그때 빠르게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저 롤오버 포함 누적 순매수, 저게 네. 외국인의 이제 주황색이 네. 외국인의 선물 누적 보시는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잖아요. 네네. 뭐 제가 시장을 예측할 때 네. 저 지표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다가 외국인 현물하고 합쳐서 보긴 보는데 외국인 선물의 포지션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제 그 꿀팁을 하나 드리면 2018년에서 19년도에도 외국인이 저렇게 강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잖아요. 그죠? 네네네. 정프로님 보시면 네. 쭉 잡는데 잡죠. 저 정도면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줘요. 네, 네. 외국인 현선물이. 네. 그런데 저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시장 반등이 약하잖아요. 약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가 네. 싸해져요. 네. 아, 이렇게 하면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그동안에 2018년 하반기에도 보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저때 2018년 7월 8월에 미국이 신고가 내고 있었어요. 네. 신고가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때가 이제 보면 이제 타이트닝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네, 네. 페드가. 그런데 외국인의 선물을 먼저 저렇게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약했을 때 아, 이거 시장이 좀 약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작년 11월부터 12월 달 동안에 보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많이 잡아요. 예, 엄청 많이 잡는 이유가 걔네들이 주식을 많이 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잡아놓고 이제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니 코스피 지수가 되게 약하죠. 네. 예, 그래서 1월 달은 보통 시장이 좋고 저도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LG 엔솔이 상장하기 되기 전까지 한 1월 둘째 주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외국인이 저렇게 매수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빠르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뭐 크게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언제 좀 싸게 사고 싶은 그런 거에 좀 마켓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분. 우리 강원국 작가가 최근에 이제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강의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저런 반드시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 아, 좀 시장이 약했을 때. 그래서 아까 박현상 차장이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은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푸콜레이션이나 그다음에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표가 네. 이번 주에는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반등이 약하면 또 이제 기분이 싸해지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하고 좀 교감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랬을 네. 때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굉장히 선행성이 있는 저는 방금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얘기해 준 외국인의 선물 지표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네, 그 꿀팁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면 네. 외국인 선물이 의미 있게 들어왔거든요. 네. 한 3만 계약이가 의미 있게 들어오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든지 네. 외국인 선물이 3만 개 정도로 또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뒤늦게 이제 후행적으로 빠진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에는 의미 있는 선행성이 있다. 그 컨빅션 아까 네.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한마디 더 한 거는
그렇게 컨빅션이 있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여. 네. 안 움직였을 때는 네.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때렸는데도 한두 달 뒤에 시장이 잘 버텨요. 그러면 뭔가 펀더멘탈이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생각을 되게 유연하게 맞습니다. 네,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3프로 TV 같은 데에서 저 같은 뭐 파생 애널리스트 출신을 아마 뭐 게스트로 모신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틈 날 때마다 뭐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거는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현물 수급을 보냐? 그러면 저는 뭐 ETF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보니까 지난 2021년 12월 달에 유럽 ETF입니다. 유럽. 보통 미국은 많이 보시는데 유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 ETF는 뭘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선진국 쪽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2021년 12월에 자금 들어왔던 ETF 탑 10을 꼽아 보니까 여기 보시면 iShares 블랙락의 ETF 브랜드고요. 네, 네. 코어라는 것은 iShares ETF 중에서 좀 운용 보수가 싼 거. 예, 네, 운용 보수가 싼 ETF를 코어라고 하는데 S&P 500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예. 네. 네, 2021년 12월이니까 지금이랑 한 두 달, 한 달 정도 갭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많이 들어온 게 뭐였냐면은 MSCI 월드. 제가 말씀드렸었죠. 월드 시리즈. 네. MSCI 기준으로 선진국 쪽으로 많이 네. 들어왔는데 여기 미니멈 볼은 박전문이 아시죠? 미니멈 볼, 로우 볼. 변동성이 작은 것들. 네. 그러니까 결국 유럽에서도 12월 달부터 아유 역시 S&P 500이 최고야. 근데 MSCI 월드와 같은 선진국이 최고긴 한데 좀 변동성이 좀 껄쩍지근해. 그래서 좀 변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구성된 월드 ETF 쪽으로 월드 지수 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미니멈 볼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로우 볼이랑 같은 로우 볼은 많이 쓰는데 네. 같은 말입니다. 아, 같은 네. 뜻이에요? 지역마다 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볼이라는 게 이제 그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네. 위아래로 많이 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아니면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정답은 없지만 좀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소위 말하는 가치주 성향이라든지 네. 고배당 성향이라든지 네.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월드 선진국 지수 종목들 중에서 좀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에 상장된 ETF 아이셔스. 가운데 네. 가장 많이 사람들 돈이 몰린 데가 뭐냐 따져봤더니 저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시차는 작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네. 약간 한 달 정도 렉이 발생하긴 했지만 저는 뭐 한 달 정도 렉이 발생해도 이런 데이터들은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화면 또 잠깐만 띄워주시면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SRI. 박전문님 아시죠? 사회책임투자.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보시면 ESG. 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ESG. 네. 무려 ESG나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ETF가 탑10 중에 3개예요.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아 역시 올해 한국 시장에도 어떤 ETF가 뭐 잘 될까 또는 수익률이 좋을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ETF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 단연컨대 ESG가 아닐까 뭐 탄소 중립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유럽은 ESG 쪽으로 너무 올인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ESG를 잘 지킨다라고 해서 그 ETF 주가가 그 종목 주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유럽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대세적인 것 딱 두 가지만 꼽는다면 역시 S&P 500을 필두로 한 선진국 증시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졌으니까 변동성이 좀 낮은 선진국 종목들 이런 게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ESG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좀 땡겨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또 새롭게 코너를 만들어서 좀 다른 저희 코덱스나 타이거를 제외한 운용사들 중에서 네. 좀 그 추천해 줄 만한
그런 ETF가 있는지 네. 제가 물어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 네. 코너 속의 코너입니까? 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화자산 아리랑 고배당주 아, 예, 예. 네, 네. 그거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오늘도 실은 준비했었어요. 네. NH 아문디의 글로벌 럭셔리.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명품 근데, 회사들 뭐 이렇게 네,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범 부장님은 약간 네. 이 시황관이 들어간 네. 이런 추천인 네, 네,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주가 소위 말하는 미니멈 볼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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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약간 메시지를 항상 주세요. 예. 네. 제가 은연 중에 좀 은연 중에 주시는 거 행간을 좀 네. 녹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저희가 파악하는 게 또 네. 수익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